있어요. 당신 해보실 바 진짜 아니에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트르키의 이스탄불 오기 쉽지 않은 곳이라서 가기 전에 조금 짬 내서 유명한 데만 같이 한번 둘러보려고요. 저기 이 다리 건너에는 모스크들도 보이고 아주 멋있네요. 냉장고는 무슨 말이지? 아, 오, 나쌀봉주. 오, 야 신기하네요. 소정아, 우리 하나 살까? 먹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예, 그럼 좀 이따 오겠습니다. 땡큐. 메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밥 위주인가봐요. 이스켄데르 아마 이게 케밥 이름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찍어줄까요? 아니? 찍어줘. 이것은 아이란이라고 합니다.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희석해서 먹는 음료인데 실제로 마셔보면 소금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메인 요리로 갑시다. 빵에 덮여있지만 열어보면 고기하고 밥이 있어요. 근데 고기가 생각보다 양이 적네요. 이것은 이스칸데르 케발이라고. 여기 있는 건 뭐라고 했지? 요거트인 것 같습니다. 요거트.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양념, 양념으로 있어서는요. 이게 성 소피아 성당이고 소정아 여기 엄청난 곳이야. 왜 아야 소피아 성당인가? 아야. 소정아 여기다 넣자. 아빠 옆에다. 아 여기다 넣자. 그래. 40. 또 여기 천사 그려져 있죠. 길게 짬을 내진 못했지만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튀르키예의 여러 관광 명소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 2024년
오스템 하이오센 월드 미팅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서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바닐라, please.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Oh, South Korea. South Korea, right? South. You know, you don't find it because of Korea. Success.